What up everyone?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부산이고요. 저는 이제 오샤레 크루를 대표하는 비보이 고타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포커스 월드와이드 그리고 TBB 락킹 크루 대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저는 유부남입니다. 네, 두 살 난 아들이 있고요. 먼저 이제 이번에 오샤레 크루 10주년 일단은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재밌으셨어요? 네. 그 아침까지 비타오백이랑 뭐야 그 보드카 섞어 먹는다고 그 새벽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불 개고 가셨어요 저 민박집에서. 이 그 2년 민박 이모한테 지금 얘기 전화를 못 하고 있어 내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부산까지 놀러 왔으면 조금은 얘기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그 이제 민박이랑 거래를 못해. 자 일단 넘어가고요. 네. 오샤레 크루는 일단은 지금 이제 2003년도 결성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번에 올해 저희가 10주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9년이에요. 그럼 내년에 애니버서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에 애니버서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결성일이 이제 2003년도인데 그게 저희가 카페를 만든 일이에요. 오샤레 크루 다음 카페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정한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알고 지내고 이제 만들어갈 분위기 도모가 이미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10년이나 뭐 다름없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저희 팀 멤버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자기가 이제 더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더 이제 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 다 있을 때 하자 해서 이번에 올해 애니버서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오샤레 크루는 이제 처음에 네 팀 정도, 아, 네 팀에서 다섯 팀이 합쳐진 팀이에요. 사실은 비보이 엠락이랑 이제 저랑 세븐스타랑 이제 몇몇이 더 있는데, 그 학교 댄스부였어요. 히어로인데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움직임을 갖고 싶어가지고 밖에서 뭔가 루딘비스라는 이제 비보이 크루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신생 팀이죠. 그때는 쟁쟁했던 오보왕, 뭐 크레이지 무브, 뭐 레드폭스 다 있었죠. 지금 뭐 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스제이라던가 플래시프로 같은 경우는 저기 라마라는 팀이 있었어요. 연산동에 연습실 있고 라마라는 댄스팀에 이제 속해져 있는 비보이였죠. 그리고 예, 수현이 형이랑 현도 형 이렇게 두 명은 셔플이라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티거랑 그 류인택이랑 몇 명 이렇게 또 그쪽 패거리가 있었는데, 사상 쪽 패밀리였는데 사운드 어택이라고 네, 있었고요. 네 팀이 진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버거킹 서면 여기에 버거킹 여기 저쪽에 있어요 지금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와 이제 한두 명씩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합쳐지면 되게 재밌어지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오샤레 크루는 아디다스 컵 뭐 댄스 행사가 있었어요. 퍼포먼스를 하고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그런데 결론은 재밌는 게 그 아디다스 컵을 못 나갔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오샤레 크루가 시작했을 때는 되게 어린 마음에 그냥 아디다스 컵 배틀 우승하자 이런 거였는데, 결론은 그걸 안 나가게 되면서 그냥 배틀 대회를 많이 나가게 됐어요. 퍼포먼스는 이제 물론 나가게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는 그냥 많은 이슈거리가 하나가 됐어요. 되게 작은 팀들이 모여서 이게 큰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배들이 이제 눈여겨봤던 거죠 저희를. 주위 이제 도와주셨던 많은 형들이 계신데, 오브왕의 뭐 형식이 형, 식형이라던가 다크니스, 비보이 다크니스 형도 이제 저희 팀 되게 많이 이제 교대 비보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죠. 이제 연습을 같이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되게 많이 신경 써주셨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옛날에는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왔어 가는 거야 막 이런 느낌. 초창기 그러니까 2003년도 우리가 결성 당시에는 많이는 안 나왔고, 이제 마산의 KN 스트릿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배틀 오브 더 공설 지금도 열려요. 그거는 신기하게 되게 오래된 행사거든요 이거도. 저희가 이제 뜻밖의 이제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2005년, 그러니까 한 1년 더 넘어서예요. 2004년이 아니라 뭐 보티랑 뭐 프리스타일 세션 코리아랑 뭐 이렇게 나갔는데, 예, 지식보다는 저희는 자신감이 앞섰어요. 어렸으니까. 그게 비보이잖아요 사실. 그냥 씨
가자 서울 가서. 그쵸, 일단 가서 서울 애들 씨발 얼마나 잘하는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배틀 붙잡고 씨발. 그래서 옛날에는 재밌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도 생각 안 하고 여기로 더 춤을 췄거든요 사람들이. 오샤레가 팀 색깔이 이제 첫 번째로 바뀔 때는 이제 맥스 크루, 슈퍼체어 크루라든가 본이 옛날에 이제 투어도 다녔거든요. 막 배틀로 맥스 크루랑 슈퍼체어랑 이렇게 연합이 돼서 했는데 저희 쪽이랑도 배틀을 했던 적이 많아요 이쪽 지역에서. 근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막상 붙어보고 잘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오차례가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건 맥스 크루예요. 티노락. 티노락이 거의 저한테는 거의 첫 번째 스승. 티노락 보고 있나? 약간 이거를 우리가 히스토리적으로 볼 때 비봉이란 걸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지금 2012년 현재까지 볼 때 이런 시각을 준 선생님은 티노락이에요. 사이가 처음엔 안 좋았어요. 좀 뭐 몇 번의 이제 비프 이후에는 더 싸웠어요. 또 싸웠어요. 막 티노락이랑 이제 맥스 이제 크루 배틀을 진짜 맥스가 쳐들어와서 크루 배틀을 한 적도 있고요. 난 뭐 이러고 티노락은 아니라고 계속 뭐가 아니래요 나보고. 그땐 몰랐어요 정말.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그리고 나서 얘기가 더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던 거죠. 2007년도로 가서 저희 오샤레 크루가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제 영상물들이라던가 그런 서류들을 많이 해석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코리안 락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리안 락 쪽에도 서류를 많이 던져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7년도에 풀사 세션 재팬을 나가게 됐어요. 저희 팀이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국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저희가 배틀 다 끝나고 이제 되게 큰 영감을 받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위기, 언어, 이곳의 문화 모든 것이 영감이 오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보이 바운스를 만나게 돼요. 저희가 저지로 바운스랑 포원이었는데 All the break. 자, 네, IX9과 함께합니다. 아까 이제 바운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운스가 배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우리가 한 8명 있었는데 자기 혼자랑 8대1로 배틀을 하죠. 그냥 지금 음악 없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를 춤을 추면서 포럼들을 계속했어요. 일단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걸 하나를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크루 스타일 중에 원리이기도 한데요. 공개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많이 서울에서 네스크랑 막 공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 가르쳐주고 다녀. 하나 배웠던 걸 이제 바운스로 가르쳐줬던 걸 얘기를 하면 자기 크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크루가 배틀을 할 때 어떤 한 친구가 나와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런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멤버들이 갑자기 배를 째고 웃는대요 배틀 도중에. 그럼 상대팀은 이런대요. 이 새끼도 뭐 하는 짓이야? 너네 뭐 하냐? 왜 웃어 갑자기 이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걸 되게 즐긴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그 크루의 멤버들 중에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대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가 짖을 때 표정이 되게 웃기대요. 그래서 그 크루 멤버들은 다 그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 배틀할 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개 짖는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는 애가 한 명이 있대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하는 부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되게 진짜 어떻게 라이프에서 비보잉이 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큰 영감을 받았던 거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기 자신의 플랩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바운스한테. 한동안 바운스 많이 따라했죠. 특히 네스큐가. 난 네스큐가 진짜 바운스인 줄 알았어.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두 번째는 바운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덟 명 다 니네 3스텝 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좀 유치하게 뭐한 짓이야 이랬는데 뭐야?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진짜 3스텝을 했어요. 근데 바운스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니네 지금 3스텝 다 똑같이 했다고. 그러더니 3스텝을 하는데 막 뭐 예를 들면 3스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킥을 주고 가서 이렇게 3스텝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린 이렇게 이건 3스텝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3스텝을 예를 들면은 뭐
스위스 블락 킥을 주고 뭐 이렇게 뒤로 빨리 찬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힘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스위스텝 할 때는 앉는 컨셉을 넣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는 이거를 한 스위스텝을 한 20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어떤 스위스텝을 갖고 있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위스텝이 뭐라더라? 봤냐고 이러더니 할 말 니네는 지금 똑같이 하나의 스위스텝을 했는데 나는 20개의 스위스텝을 했다고 어? I'm win! 이러면서 갑자기 난 스위스텝 마스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뻥 터진 거죠 비보잉을 할 때 그런 사소하고 디테일한 면은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껏 그 친구를 만나면서 와우 이렇게 된 거죠 바운스 옆에 포온이 있었는데 이제 바운스가 자기가 뭘 얘기하다가 포온 안 그래? 그럼 포온이 맞아? 이러면서 이제 포온도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영감들을 주려고 저희한테 또 어떤 얘기들을 했었고 사이언 옛날에 익스트림 크루랑 이제 오샤레 크루의 배틀이 있었죠 지금도 영상 인터넷에 막 나돌아요 지금도 근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이걸 또 물어보시니까 올드브레이크에서 근데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익스트림 크루도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어떤 대립이냐 하면 익스트림 크루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로 이제 진출을 했죠 되게 이제 인지도 있는 팀이고 되게 유명한 팀이니까 서울에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팀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부산에 대한 이제 그런 프라이드와 이제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초창기였죠 많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이제 사이언 때 익스트림 크루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 딱 배틀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샤레 크루 생각은 아닌데 서울에 올라간 이제 비보이 선배들 있죠 배신감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고 부산에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많은 형들이 어떤 기회와 성공을 위해서 서울을 갔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더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부산 잘 지키고 있다 라는 걸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회였던 거죠 익스트림 크루는 정말 세계적인 팀이었고 이미 근데 어쨌든 그 결과는 이제 오샤르 크루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물통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덕희 형한테 콜아웃을 걸은 거예요 이제 저지기도 이제 나오라고 덕희 형이 그때 화가 많이 나셨죠 덕희 형 화난 모습 아 덕희 형 얘기해도 되죠? 덕희 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배틀 이긴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콜아웃이 막 상행하고 할 때인데 저는 한국에서 콜아웃이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사실 덕희 형은 이제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했던 행동이 화가 많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뭔가 콜아웃을 안 할 것 같은 말로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콜아웃 왜 안 하지? 해야 되는데 그럼 왜냐면 부산 많은 비보들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화도 배우고 자기가 할 말 당당히 하고 익스트림 크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익스트림 크루는 말 잘했죠 왜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저지 보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더키 막 이런 이제 그 상황에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면 이제 콜아웃 걸린 걸 보고 싶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영상에서 보던 그런 콜아웃을 이제 보게 되는구나 부산 아이들도 이제 많이 이걸 보고 좋은 관점으로 이끌고 싶었어요 좀 콜아웃이란 문화에 대해서 예 저는 콜아웃 지지자입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배틀 하세요 배틀로 해 왜 코리아 비보에 이렇게 댓글을 써요? 안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비보이가 익스트림 한 비보이가 이제 화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덕기 이러니까 그 와중에 저한테 이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맞받아 싸운 거예요. 그 상황에 그게 또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또 이제 서로 크루가 이제 서로를 안 좋아하게 되는 과정까지 갔었죠. 그런 과정까지 가서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사과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왜냐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 지난 일이고 예, 그때 제가 욕을 했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저도 어렸고요 상황 판단이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어쨌든 그때 이제 익스트림과의 이제 그런 배틀은 지금은 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정말 확실했던 거는 오방은 정말로 부산의 프라이드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예전에 오방이던 시절 전설 레전더리 레전더리 이제 오방이 서울에 가서 우린 부산 비보이니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고 비봉이라는 문화가 이제 서울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란 걸 오방이 확실한 걸 많이 보여줬었고 그 외에 많은 크루들도 그랬고요. 부산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